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경영은 더 이상 불공정 선거를 용납치 않을 것이다. 맞죠? 네. 그럼 무슨 에너지를 보내겠죠? 네. 무슨 일이 일어난가 여러분 지켜보면 돼. 불공정한 선거를, 선거법을 만든 사람들, 또 불공정한 선거를 하는 사람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 하늘궁에 앉아서 에너지를 가지고 조치하겠어. 그 사람들이 잘 되는가 한번 지켜보시면 돼요. 이제 내가 나타나야만 될 때가 왔으니까 계속 양보만 할 수는 없죠. 이제는 직접 대한민국 정치에 허경영이가 안 보이는 에너지를 보낼 거예요. 신인을 환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신인을 환하게 하면 노아의 방주가 생기겠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참고 있었어. 근데 내 지지의 표는 20%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암만 표를 방해하더라도 15%, 13%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표가 1%다. 아무리 사표 심리가 있어도 13%는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 테스트 해보니까 정확한 표가 나와. 그럼 얼마를 뺏겼습니까? 얼마를 없어졌다. 알겠죠?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야. 다 알고 있어. 근데 말을 안 했어.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내 표가 어디로 숨어. 되겠어요? 이번에 경종을 울려주겠어. 그래야 허경영 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선거. 내가 이 불공정 선거를 뿌리뽑겠어. 내가 안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게 되겠죠? 나는 앉아서 영적으로 하겠어. 여러분한테는 비밀로 하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알죠. 그래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다음 국민들의 마음에 허경영이가 많이 들어갔어. 사표 심리가 있어도 13%는 나와야 돼. 그건 천사가 하는 말이야. 정확해. 13.7% 나와야 돼. 왜 13.7%가 안 나오냐? 왜 1.07%가 나오냐? 나는 그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대로 있지는 않겠어. 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되겠어요? 이번에 기선을 잡아놔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언어가 불공정이라는 단어예요. 불공정. 국민의 5대 권리에 이게 조용해야 돼. 평등권이 있죠? 네. 이것이 평등권이 있어요. 그런데 후보를
똑같이 5천만 원씩 했죠? 그래, 후보를 똑같이 5천만 원씩 했는데 공탁금 받았죠? 그런데 기호를 국회의원이 많은 사람부터 기호를 정하는 게 불법이야. 그거는 능력주의자들의 행포야. 이 지구, 현 지구는 이 능력주의자들의 이 능력주의의 행포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이래서 자본주의는 앞으로 신자본주의로 바뀌어, 말하면 중산주의로 바뀌어야 돼. 이 능력주의자들이라는 걸 라이센스를 가지거나 돈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건데, 지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이거야. 그리고 지가 기득권을 잡고 있다 이거야. 국회에 앉아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는 백지 상태에서 인물을 뽑는 건데, 기득권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 공정선거가 아니야. 편파 선거지. 아, 맞아, 맞아요. 그럼 선거 뭐하러 해? 여야가 합의해서 서울시장 뽑으면 되지. 군소부를 왜 뽑아? 왜 자기들이 기호가 1번이야? 그럼 불법이에요. 후보 13명이 추첨해서 기호를 정해야 돼. 언제나 국회의원이 많으면 기호가 1번이야? 이런 빌어먹을 정치가 어디 있어?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의 날이 오지 않는 거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의 날이 오려면 새로운 인물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쟁을 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놔야 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려. 야,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기호 1번이야. 너는 두 번째니까 2번 해. 넌 3번, 세 번째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3번 해. 이거는 불법이야. 그거는 공정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거 국민의 5대 권리야. 평등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아, 주장할 수 있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야. 평등권. 이거 평등한가? 아니요. 불평등 선거야. 평등이라는 건 돈 많다고 투표 두 장 하나? 돈 적, 그걸 무슨 선거라고 그래? 돈 많으면 투표 10장 주나? 그걸 우리는 이런 선거가 없었던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선거가 없었던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어? 제한 선거야. 제한 선거. 이게 우리 민주주의에 나와,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없어졌지. 제한선거. 이 제한선거라는 것은 자격 기준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 투표 못했어. 맞아, 맞아. 지금은 남녀 평등, 지금은 제한선거가 아니고, 뭐요? 평등선거라.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전제 군주시대 옛날에 하던 거야, 이게. 맞죠? 그러면 이 제한선거는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어. 응? 적어도 대학 졸업 이상. 맞아, 맞아. 세금 1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 투표권 준다. 이거 제한선거야. 맞아, 맞아. 혹시 우리가 제한선거 하는 시대인가? 아닙니다. 아니, 평등선거 하는 시대에 무슨 있다고 말이야. 국회의원이 많으면 기호 1번? 국회의원이 두 번째는 기호 2번? 이게 뭐야? 정확하게 후보는 동일하다. 추첨해. 손 집어넣어. 로또 뽑듯이. 재벌은 로또 복권 뽑을 때 뭐 조건 봐주는 거 있나? 돈 많다고? 그래 안 그래? 똑같이 로또 복권을 사서 추첨해야지. 왜 지가 먼저 로또 복권을 지가 먼저 뽑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선관위 가면은 대통령 후보 등록할 때 딱 가면은 똑같은 시간에 다섯 명이 왔다. 다 와 있네. 선관위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다 와 있어. 후보 다섯 명이 갑, 을당, 갑당 다 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 너 기호 1, 당신은 그저 민주당이잖아. 그럼 국회의원이 180명, 당신 1등 해. 이렇게 접수하는 줄 알아? 안 해요. 동그라미 안에 딱 넣어놓고
다섯 명 이리 오세요. 민주당, 국민의힘, 혁명당 다 오세요. 손 집어넣어서 뽑아야 돼. 접수 순위를 그렇게 뽑아 안 뽑아? 그러면 그 당이 다 오서면 당들이 전부 그 안에서 탁구공 한 개씩 꺼내. 그럼 거기에 번호가 딱 적혀 있어. 맞아 맞아. 이게 평등이야. 이게 공정이야. 공정. 평등. 평등권. 평등선거. 맞아 맞아. 그런데 나는 국민의힘에서 왔는데요. 나는 더 민주당에서 왔는데요. 당신 국회의원 몇 명 있어? 나는 국회의원이 180명 있는데 당신 먼저 뽑아. 이거 불법이야 아니야?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왜 국회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나 시장 선거에 기호를 뽑는데 왜 국회의원 수가 거기 들어가야 돼? 그렇습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네. 바꿔야 돼. 맞아 맞아요. 아니 선관위의 접수 순위는 탁구공을 뽑으면서 접수하면서 기호는 왜 탁구공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도둑놈이 많다고 안 하는 거야? 도둑놈이 많은 당은 먼저 뽑고 도둑놈이 없는 깨끗한 당은 나중에 뽑아라. 이게 이 자체가 불법 아닌가?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이 룰을 여야 둘이서 만들어놨어. 이거를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은 밥 먹고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선거에 임할 때는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아 안 맞아? 먼저 9시 전에 다른 당들도 다 와 있으시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신들도 국민의힘 당신들도 탁구공 꺼내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1번이야? 우리도 와서 기다렸는데. 맞아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선거는 기호를 정하는 데서부터 불평등이야. 그럼 국민은 1번을 찍는 버릇이 있어. 그런데 그 1번을 꼭 국회의원 수가 많은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이거는 전교에서 1등 안 넘으면 시험지에서 뭐 하나 더 주나? 맞아 맞아. 재산 많은 집 아들은 시험 칠 때 답을 몇 개 알려주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거는 불공정 선거야.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 지금이 무슨 그런 제한 선거 하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평등 선거야. 어떻게 돼서 접수 순위는 추첨을 해서 뽑는데 기호는 왜 추첨 안 하노? 기호는 왜 선관위가 저 마음대로 기호를 정하노? 이것부터가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거야. 누가? 어디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 아니요. 그러면 우리 후보들이 누구 민주당이 1등 하세요? 국회의원 제일 많으니까 1번 하세요. 국민의힘은 2번 하세요. 이렇게 양보했나?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중앙선관위는 뭐 하자는 거야? 중앙선관위원장은 명색이 법원의 판사들이야. 법원장들이야. 그렇습니다. 그런 헌법기관이 룰 하나를 제대로 처음부터 여당은 기호 언제나 1번 국회의원 많으면 국회의원 적으면 이게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짬뽕이 돼 있어요. 국회의원 많은 숫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가나다 순이다. 이게 애들 무슨 장난하는 거요? 그러면 선거 왜 하노? 그냥 국회에서 저끼리 후보 그 자리에서 그냥 투표해버리지. 국민한테 왜 투표를 하라고 그러노? 원점 백지 상태에서 후보를 뽑자는 거야. 그렇습니다. 뽑았나? 아니요. 뽑았나? 아니요. 그거부터가 비위가 상해. 그거부터가 내가 무대에 올라갈 때 열받아. 내가 그 자체를 기호를 보는 순간에 속이 미식거워. 기호를 보는 순간에 한국 정치가 저주스럽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기호를 보는 순간에 망국을 바라봐. 이 나라 희망이 없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기호가 그렇게 권위주의자를 앞세우냐? 뒤에 온 사람은 너는 그냥 찬밥이야. 저 뒤로 가. 이거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국회의원이 많다는 거 자랑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내가 유세하는 동안에 기호만 보면 우라통이 치밀어. 기호 7번, 1번이든 기호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야. 기호를 선출하는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야. 권위주의자들 정해라. 맞아, 맞아요. 이 국민의 5대 권리, 국민의 3대 권리, 여기도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국민의 권리에는 언제나 이 평등권이 5대 권리에도 들어있고 3대 권리에도 들어있어. 무슨 죄죠? 이만큼 평등이 강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등이. 평등이 강조되어 있는데 달리기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제일 좋은 자리 가서 서. 너는 저 나쁜 자리 가서 서. 이거 누가 정하노? 추첨으로 정해야 돼. 추첨으로. 그것이 민주주의야. 맞죠? 그게 평등이야. 그래 안 그래? 야, 너는 부잣집에서 지금 먼저 해. 너는 저 뭐 C급 당에서 와서 나중에 해. 이거부터가 선거가 불법 선거야. 맞아, 맞아요. 나는 어딜 가도 기본을 먼저 봐요. 항상 저 집을 짓는데 기초가 잘 돼 있나. 저 사람이 성장하는데 어린 시절에 모범적이었고 굉장히 기초가 단단하냐. 이런 걸 봐요. 무슨지 알죠? 그냥 갑자기 뭐 부동산 해가지고 뭐 호화찬란하게 사는 사람 기초가 약해. 머릿속에 든 거 없어. 돈 가지고 자기 목숨을 죽이는 일만 해. 돈 때문에 결국 망해. 졸부들이 돈 때문에 가정이 다 망해. 알겠죠? 네. 가정이 망하는 게 가문이 멸문지하가 돼.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국민의 5대 권리라든지 국민의 3대 권리나 또 국민의 3대 주권, 국민의 3대 주권 있죠? 주권은 이렇게 써요. 주권. 주인으로서의 권리야. 주권. 국민의 3대 주권. 혁명권이죠? 그러면 이게 1, 2, 3이 이렇게 돼서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 그러면 국민의 3대 주권이야. 그런데 투표를 이거 또 같은 후보가 모였으면 거기서 순서를 정하려면 반드시 중앙선관위가 꼭 함을 갖다놔. 그 안에 탁구공에 번호가 적혀 있어. 그거야. 근데 기호는 특권을 줘버려. 너는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가져가. 야, 이쪽이 국회의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 그 국회의원 있는 걸 기득권을 내셔오면은 공정한 평등권이 보장될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모든 방송을 독차지해. 1300번을 나오는데 1번, 2번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 맞아, 맞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사퇴한 줄 알아. 국민들 앉아가지고 어머 1번, 2번만 아예 시장 선거에서는 1번, 2번만 있는 줄 알아. 이거 얼마나 국민을 오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거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때 1번, 2번 아닌 사람이 눈에 보이겠어? 이걸 내가 무슨 효과라고 그랬어요? 미뤄뉴런이라고 그랬죠? 미뤄뉴런. 이런 미뤄뉴런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거야. 응? 미뤄뉴런. 아니, 이거는 거울 뉴런이야. 거울 신경. 그냥 맨날 1번, 2번만 보다 보니까 텔레비전 맨날 나오니까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1번, 2번을 1300번을 봤어요. 선거 기간에. 다른 후보는 한 번도 안 나와. 이게 선거입니까? 나는 서울시장 거기에 욕심내는 게 아니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상대방 비방하지 않고 정책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됐나? 안 됐죠? 안 됐죠? 이건 대한민국의 비극이야. 정치제도 수정해야 돼. 민주주의 아니면 똑바로 해. 민주주의 아니면 똑바로 해. 중앙선관위원장이고 뭐고 그 산하 있는 사람들 똑바로 해. 왜 국회에 끌려다녀? 중앙선관위도 헌법기관이야. 왜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는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1번 줘야 돼. 야 우리는 국회의원이 두 번째 많으니까 2번 줘야 돼. 이따위에 끌려다녀. 여기는 제한선거하는데 아닙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접수순위도 추첨해야 됩니다. 기호도 추첨해야 됩니다. 맞아 맞아. 근데 기호 추첨한 적이 있어? 한두 가지 불공평을 보는 게 아니야. 나는 지난 시장 선거 때 기호만 보면 목에서 피가 올라와. 대한민국 국민 불쌍하구나. 또 세뇌당하고 있구나. 요것도 고향인데 요것도 고향이야. 이거는 페르시아 고향이고 이거는 저기 시베리아 고향이야.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눈이 뻘게 그거 찍지 마라. 고양이 찍지 마라. 소 좀 찍어라. 소. 여러분한테 일해주는 소. 어? 맞아 맞아. 소는 생선가게 고기 안 먹어. 맞아 안 맞아. 소를 좀 뽑아주세요 그러는데 끝까지 페르시아 고양이 시베리아 고양이 그런 거 뽑아놔요? 그래 그 사람들은 기호도 먼저 줘? 대한민국 정말 썩었다 썩었어. 정말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뭐 하는 데야?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거기에 앞으로 임원을 했다는 사람들 허경영이 잘못 만났어. 언젠가 내를 만나게 될 거야. 그들은 법원장이고 부장판사고 판사들이야. 그들이 이런 제안선거를 뭐? 직접 선거라고 위장을 해? 직접 보통선거야? 아니야. 아시겠죠? 절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여러 가지를 실수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실수한 걸 이야기해 줄게. 분명히 국가혁명당을 창당할 때 우리는 전국구가 10명 이상 올 수가 있었어. 지역구까지 해서 15명이 올 수가 있었어. 그런데 그 남는 전국구는 군소정당이 죽었다! 약속을 하고 정당법을 여야가 합의했어. 그렇습니다. 선거법 합의해서 안 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 군소정당에 저 국회의원들 전국구 논하주는 거 너무 아깝지 않냐? 위성정당을 좀 만들어봐. 국민이 다 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위성정당을 더불어민주당에서 탁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냥 비난을 하는 거야. 비난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했다 뭐 했다 막 어마어마하게 기사가 나오더니 설거머니 그 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위성정당을 탁 만들어. 그래서 우리한테 와야 될 국회의원이 싹 다 뽑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돈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국가혁명당 국회의원이 하나도 안 됐어. 내 말 지금 거짓말이에요? 위성정당은 위법이다. 이거 분명히 위성정당을 만든 야당에서 여당이 위성정당을 딱 만드니까 야당에서 이거는 헌법에 뭐가 몇 조 여기고 이거는 몇 조이고 이거는 몇 조 위법이고 또또로 됐어. 그러더니 그 사람들도 설거머니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거. 맞아 맞아요. 이거 창피스러운 일이야 역사에.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둘 다 성문제로 쫓겨났어. 이거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있나?
전부 여당 시장들이었어. 그러니까 아, 우리는 또 후보를 안 내겠다. 지금 정의당에서 후보 안 내죠. 성문제 나오니까. 그 우리도 민주당도 후보 안 내겠다 해놓고 후보가 느닷없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여야 정당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한 작태를 내가 책으로 쓰라면 내 키만큼 돼. 내 논리대로 쓴다면 그 죄가 어마어마해. 민주주의 파괴의 표본이야. 민주주의 파괴. 우리 국민은 그래도 야 아니면 여야 고양이들한테 열심히 찍어줘. 그리고 또 열심히 고생해. 열심히 자살해. 세계에서 제일 자살 많이. 지 자식들 실업자들과 장가 못 가고 다 지금 실업자들에서 호래비로 늙어가는 거 자기들이 투표 뚜껑 잘못 눌러서 됐다는 거 알아야 돼. 맞아 맞아요. 지 새끼들 신세 다 망쳐 집안 가문이 멸종돼버려. 그 대가를 투표 잘못한 대가를 톡톡히 받을 거야. 30년 전에 허경영이를 찍었더라면 지금 그냥 사람이 살 아주 넘쳐 젊은이들이. 맞아 맞아요. 허경영 허경영